네, 현재 시장 상황 분위기 가장 빠르게 정리해 주시는 분, 돌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돌아오시면서 또 동시에 주식이 많이 올랐네요. 그러게요. 예, 네. 어제 그 바로 지금 10분 전에 지금 다 마쳤는데 어떻게 마쳤는지 한번 쭉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오랜만에 엄청난 기록적인 증시 폭등세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10분 전에 뉴욕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요.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종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오늘 4시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전장 대비 3.69% 급등 마감한 모습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1200포인트 이상 오른 모습이고요. 네, 이제 종가 기준으로 약간 숫자가 바뀐 것 같은데요. 전장 대비 3.7%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5.5% 이상 폭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950선으로 단숨에 올라온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가 오늘 정말 기록적으로 큰 폭으로 뛰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전장 대비 7.35% 상승 마감했는데요. 11,114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간밤 국제 금융시장 정말 요동친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채권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채권 금리 기록적인 폭락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2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3.82 수준 나타내고 있는데요. 4%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단숨에 3.8%대로 레벨 낮췄습니다. 전장 대비 무려 27bp 하락을 하면서 3.82% 나타내고 있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도 28bp 급락을 하면서 4.3% 나타냈습니다. 미 달러화도 급격한 약세 나타냈습니다. 현재 달러화 지수가 전장 대비 하락한 107.9선을 나타내면서 108 아래로 레벨을 낮춘 모습입니다. 네, 어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고 시장의 혼란이 야기가 전장에 되었는데요. 비트코인도 이제 시세를 회복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인 가격이 어제 대폭락 이후 좀 쉬어가는 장세, 그리고 위험선호 심리에 힘을 얻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1만 8천 달러에 거의 근접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유가 역시 상승했는데요. 12월물 WTI 가격 전장 대비 0.75% 오른 배럴당 86.47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CPI의 시장이 그야말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만, 숫자만 보더라도 역대급이었다. 여러 가지 기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의미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정말 역대급 등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7% 이상 폭등을 했고 다우가 12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강한 상방 탄력을 나타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기록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종가 기준 1200포인트 이상 올랐는데요. 3.6% 이상 올랐고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오늘 이렇게 급등한 폭이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루 상승폭이었다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주가 폭락 이후에 이후 중앙은행들의 완화 정책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이후로 가장 큰 시장 움직임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단숨에 3만 3천 선을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나스닥 역시 7%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랠리를 나타냈고요.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뛴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S&P 500 지수 역시 2년 만에 가장 좋은 수준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루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 CPI가 결과 발표된 다음 날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던 적이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 역대급 하루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채권 시장에서도 이 금리의 급락폭이 역대급이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 2009년 금융위기 직후 1년 이후에 이후에는
금리의 하루 낙폭이 가장 컸다라고 하고요. 2년물 역시 2008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금리가 추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의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장이 모두 엄청난 강세를 보인 하루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0년물 금리가 27bp 빠졌으면요. 가격으로도 그2% 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긴 했는데 결국은 어제 시작은 뭐니 뭐니 해도 CPI 그 숫자인데요. CPI 숫자 좀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정말 CPI가 다한 하루입니다. 개장 전인 8시 30분에 미국 10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CPI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개장 전에서부터 시간 외 거래에서 다우가 800포인트 이상 폭등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이 흐름이 이제 장 후반까지 꾸준히 이어졌고 오히려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미국의 10월 CPI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엄청나게 거셌던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는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럭키 세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10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CPI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8%대 그리고 9%대까지 찍다가 이제 7%대로 내려온 셈인데요. 7%대 상승률을 보인 것이 지난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상승률 자체도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미 CPI 지금 4개월 연속해서 둔화하는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월치라든지 예상치에 비해서도 모두 이제 좀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숫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0월 근원 CPI 이제 시장 예상보다 낮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근원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3%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0.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전월치보다도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0월 CPI 물가 상승률의 속도를 줄인 것은 중고차 가격이 이제 하락폭을 키웠고요. 유틸리티라든지 가스 서비스 비용이 하락한 점이 10월 CPI 하락세를 이제 촉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 가격 또한 하락을 했고요. 음식료 가격이라든지 주거비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음식료 가격이 전월보다 0.6% 올랐고요. 주거비는 0.8% 상승을 했지만, 이 음식료 가격 같은 경우도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났습니다.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질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인 임금도 하락을 했습니다. 10월에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이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고요. 이로써 2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온 굿뉴스, CPI가 다 했다라는 자세한 내용, 또 내용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평가도 여기에 힘을 더 실어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의 의견들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CPI 발표된 직후부터 시장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고요. 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도 CPI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대체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이 정말 고공행진하던 거센 물가 상승세가 드디어 꺾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내놓은 하우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근원 CPI에 집중을 했습니다. 코어 CPI가 2달 연속 가속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드디어 내려왔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결국 이제 물가상승세가 둔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신호는 미국의 페드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FOMC 전에는 고용 지표도 나오고요. 다른 이제 경제 지표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10월 CPI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데요. 나트웨스트 마켓의 전략 헤드 역시 이제 10월 CPI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점이 증명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도 고점을 찍었고 연준의 긴축 또한 고점을 찍었다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네번 연속해온 자이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 75bp 대신 조금 이 속도보다는 낮은 속도 느린 속도로 이제 긴축을 단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츠 역시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요. 이 CPI 단 하나의 지표로 시장이 전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제 조금 경계의 목소리를 냈지만요. 하지만 10월 CPI는 인플레가 결국 고점을 찍었다라는 점에 힘을 실어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번 주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그 속도는 좀 늦추겠다. 그렇지만 더 높게 간다. 그래서 사실은 50bp 12월 달에 올릴 가능성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75와 50이 반반이었는데 어제 뭐 2년물 27bp, 10년물 27bp 빠졌으니까 그쪽도 완전히 예상이 바뀌었을 것 같고 시장 프라이싱도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돼서 좀 전해주시죠. 네,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페드입니다. 이 CPI가 하여금 페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시장을 무엇보다 크게 움직이게 한 것은 이제 연준의 긴축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금리 선물 시장, 주식 시장에 전반적으로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이 시장을 환호시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다음 FOMC입니다.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50bp 올릴 가능성이 거의 89%, 85% 이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12월에 50bp 혹은 75bp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가운데서 50대 50 가능성으로 반반으로 봤었는데요. 이제 CPI 고점 찍어 물가 상승세 고점 찍었기 때문에 12월에는 이제 좀 속도를 낮춰서 50bp를 인상할 가능성이 85%로 급부상을 한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최종 금리에 관련된 전망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내년 초에 연방기금 금리 전망치가 5% 아래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내년 2월 FOMC에 관련해서는 이제 4.5에서 4.75% 정도의 연방기금 금리가 과반수가 넘는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기금금리가 4.75에서 5%로 오를 가능성이 41.3%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5%를 넘어갈 가능성, 5%에서 5.25%로 오를 가능성은 단 6.9%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CPI 결과를 봐서 이제 연준의 긴축 사이클의 끝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 종착점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한다고 했고요. 지금과 같은 CPI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초에 연준이 긴축을 중단할 수 있고 최종 금리가 4.5에서 4.75% 수준에서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준 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네, 오늘 나온 연준 CPI 발표에 대해서 일부 연준 위원들이 관련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체로 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은 7.7%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다소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제 이번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이 있는 인사 중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CPI에 대해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일부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의 추세는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7.7% 기록했지만 연준의 장기 목표치
수치인 2%에 비해서는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인플레를 뭐 잡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연준위원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이제 월간 상승률 이제 CPI의 월간 상승률이 둔화를 했지만 여전히 41년 만에 최고치에서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하고 꾸준하게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무엇에도 어떤 비용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과거 뉘앙스에서는 이제 한보 후퇴를 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연준 위원들도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다소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오늘 한 연설에 참석을 해서 향후 몇달 동안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 긴축이 상당히 누적돼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고려를 하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또 다른 연은 총재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 CPI가 굉장히 좋은 뉴스이지만 이한 달의 지표 한 로는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승리를 선언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인플레를 비롯해서 뭐 고용이라든지 여러 정보를 총체적으로 보고 금리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승리를 선언하는 것에 대한 경계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그좀 점잖게 그 마켓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진짜 한 달, 두달 전에 그 일관되게 매파적으로 얘기하던 거하고는 톤이 좀 달라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오늘 뭐 뉴스가 많지만 암호화폐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6,000 비트로 내려갔다가 지금 뭐 하루 만에 다시 18,000 넘어서 14%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FTX 문제는 아직 해결 안된것 같은데 FTX에 관련돼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사태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위험자산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회복을 한 모습이기는 한데요. 이 FTX의 유동성 위기 상황, 그리고 이 고객의 자산을 대출을 해줘서 생긴 이 위기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사건의 본질은 이제 FTX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산을 이제 대출을 해줘서 이제 발생한 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FTX의 CEO에 따르면 지금 FTX는 알라메다에 이제 100억 달러 정도를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FTX의 고객들이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거래소에서 예치한 자금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알라메다에 대출을 연장해 준 것이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CEO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CEO의 의사결정이 엄청난 가상화폐의 혼란을 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FTX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고객들의 자금 인출을 중단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긴급하게 투자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고 또그 이후에 바이낸스와의 인수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이 사안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바이낸스는 하루 만에 FTX 사태가 자신들의 통제 외부에 있다라고 도울 여력이 없다라고 인수를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 FTX의 CEO 같은 경우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 비속어를 섞어서 내가 망쳤다. 이제 기사 타이틀에 나오는데요.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망쳤고 더 잘했어야 한다라고 좀 자조적인 이런 멘트를 올렸고요. 바이낸스와의 거래 등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좀 어려운 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애초에 이것은 모두 다 자신의 책임이지만 자신이 이런 이 혼란을 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좀 세부적인 시장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면 대부분의 종목들도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히나 나스닥이 7%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흐름도 궁금합니다. 쭉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그리고 나스닥 포함하고 있는 대부분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구성하고 있는 종목 전 섹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라든지 자율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부동산 이 섹터가 모두 4%에서 6%대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 애플 오늘 거의 9%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세인데요. 이외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알파벳 이제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7%를 상회하는 수준의 하루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테슬라도 6% 이상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중에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11% 이상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별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도 기록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인데요. 이제 13% 이상 상승을 하면서 ETF 가격이 37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ETF가 설립이 된 2014년 이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하루의 최고의 하루였다라고 얘기를 알려졌습니다. 또 이외에 여러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장이 워낙 좋다 보니 이런 좀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도 모두 좀 해소, 모두 소화를 시키고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른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웨드부시의 스타급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하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를 이제 자기의 최고 종목, 뉴욕 증시 최고 종목으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 최고 종목에서 테슬라를 이제 빼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300달러에서 25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는 과정이 마치 다크 코미디 쇼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요새 빅테크의 대량 해고 이슈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치마킹 지수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메타 오늘 상승 마감을 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또 JP 모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관측을 했는데요. 이 FTX 사태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반토막이 날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인 1조 달러가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추락을 할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우선 오늘은 이제 증시 랠리 그리고 가상화폐 가격도 큰 폭으로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까지 빠르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